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저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파크의 와이퍼를 교체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운전석 쪽 와이퍼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순정 제품인 컨벤셔널 와이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분리하는 방법은 보조석과 동일합니다. 유후 끝에 있는 이 부분이요,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나오죠. 분리가 됐고요. 거기에 이번에는 3M 소프트핏 하이브리드 와이퍼만 장착해 보겠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분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만 열어서 이렇게 해서 스파크의 와이퍼를 출고 당시 장착되어 있던 컨벤셔널 1번 와이퍼에서 3M의 소프트핏 하이브리드 와이퍼로 교체해 봤습니다. 와이퍼의 모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컨벤셔널 와이퍼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건데요. 밑에 부분이 고무에 화강암 가루를 입혀서 견고하게 만든 와이퍼 블레이드고요. 유리창과 압착을 해서 물과 오염물을 밀어내는 거죠. 이 부분이 당연히 견고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위를 요크가 눌러주고 있고요. 또 그 위쪽을 리벳이 눌러주는 구조입니다. 이 제품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와이퍼 블레이드를 유리면에 압착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고속주행 시 저항을 받아서 동작 중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리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수입차들에 붙어 있는 곡선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곡선형이 없어요. 고속주행 시 유리한데요. 다만 밀착력이 약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수막 자체를 밀어내지 못하고 수막에 밀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하이브리드 구조예요. 내부는 컨벤셔널과 동일한 구조지만 위쪽에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금속제 하우징을 넣어서 고속주행 시 저항을 받아내고 이렇게 관절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밀착력도 높습니다. 단점이라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건 3M의 소프트핏 하이브리드 와이퍼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3M의 하이브리드 와이퍼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일단 관절 구조가 달라요. 3M 하이브리드 와이퍼 같은 경우엔 관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하지만 소프트핏 하이브리드 와이퍼는 관절이 세 개입니다. 대신 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밀착은 동일하게 합니다. 내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컨벤셔널과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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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고 그 위에 리벳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와이퍼의 경우에는 요크는 똑같지만 이쪽에 중심이 걸려 있는 리벳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고 실제 구동할 때도 효율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와이퍼 암을 연결하는 부위가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유후크를 쓰기 때문에 이런 구조면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요 크기가 조금 다르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모양이 완전 다르죠.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는 구조고 그런 다른 구조가 총 8가지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와이퍼 암을 모두 결속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 커브만 열면 국산차에 들어가 있는 유후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거든요. 끝. 하지만 뒤쪽에 구조물이 더 있잖아요. 여기를 열면
이렇게 복잡한 형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와이퍼 암 연결 부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를 열 필요가 없어요. 이상으로 3M 하이브리드 와이퍼와 3M 소프트핏 하이브리드 와이퍼의 장착 장면을 보여드리고 와이퍼의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